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디엘리를 윈도우나 맥에 설치하셨는데요. 이제 오늘은 아이디엘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엘리 설치 후에 사용하는 방식을 배우고요. 그 아이디엘리 방식은 상호작용 방식과 스크립 모드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윈도우즈에서 아이디엘리 실행은 여러분 그 설치하셨을 때 이미 작업 표시줄에다가 갖다 놨잖아요. 그래서 요 모양의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화면에 이런 창이 뜰 거예요. 요 아이디엘리 쉘이라고 뜨는 요 창에서 이렇게 꺾은 가로 세 개가 있는 여기에다 명령어를 쓰는 방식은 인터랙티브 모드라고 부릅니다. 네, 상호작용 방식이라고 부르고요. 이 창에서 쓰는 명령어는 명령어가 한 줄에 입력되고 그리고 엔터 치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인터프리터 모드 모드처럼 보입니다. 아이디엘리는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for Python. 네, 첫 글자를 따서고요. 이 아이디엘리는 파이썬으로 만들어졌고 TK-Inter 지원하고요. 윈도우, 유닉스 다 사용 가능합니다. 동시에 여러 개의 작업이 가능하고요. 간단한 디버깅도 제공합니다. 아이디엘리에서 상호작용 방식으로는 인터랙티브 모드라고 부르고요. 예를 들면 화면에서처럼 1 플러스 1 하고 엔터 치면 2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프린트 헬로 월드 하면 이 문자열 안에 있는 헬로 월드가 화면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주로 인터랙티브 모드는 한 문장 한 문장을 실행하기 때문에 바로 문법을 배우고 간단히 연습할 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크립 모드는요, .py로 끝나는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주로, 여러분 주로 코딩할 때는 요 모드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파일을 클릭하고 New 파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창이 추가로 하나가 더 뜹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프린트 1 플러스 1 프린트 헬로 월드라고 기록을 하고 F5 이건 단축키인데요. 저장하고 실행하기거든요. F5는 저장 후 실행. 그래서 단축키 F5를 치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뭘로 저장할래? 물어봐서 그러면 확인을 눌러주면요. 여러분이 원하는 폴더에 여러분이 원하는 이름으로 파일네임을 쓰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스크립 방식으로 만들어진 내용이 저장이 됩니다. F5는 저장 후 실행까지 하기 때문에 저장을 하면 바로 아까 아이디엘리 쉘 창에 금방 만든 결과 2하고 헬로 월드가 화면에 이렇게 출력되게 됩니다. 여러분, 인터랙티브 모드도 그렇고, 스크린 모드도 그렇고,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예제를 몇개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 파일은 여러분 저장할 때, miles.py로 저장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이 아직 명령어를 배우진 않았지만, 지금은 모르지만, 여기서 하는 대로 따라 해주세요. 그래서 입력을 받아서 실수로 바꾸고, 입력을 받아서 또 실수로 바꿔서 입력받은 두 값을 나눠서 MPG에 저장하는 거거든요. 저장한 값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은 스크립 모드로 할까요? 인터랙티브 모드로 할까요? 네, 맞습니다. 스크립 모드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잠깐 멈추고 입력하고 실행 결과를 한번 봐주세요. 네, 두 번째 예제를 볼게요. 이두 번째 예제는 TK 인터를 활용하는 예제인데요. 요거는 여러분 12주차 정도 되면 배우긴 하실 텐데요. 요거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이벤트를 감지하고 실행하는 그런 예제고요. 여기 함수가 하나 실행이 됩니다. 함수가 하나 기술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함수는 move triangle이라고 있는데 언제 실행되냐 하면 요 뒤에 보면 move triangle을 이렇게 콜하고 있죠.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여러분 타이핑하기 귀찮으시면 복사 붙이기에서라도 한번 실행해 보세요. 요거는 이제 실제로 사용 그요 앞에 코드를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트라이앵글이 나타나서 키를 여기 키를 업, 다운, 레프트, 라이트를 클릭할 때마다 화면에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삼각형이 이동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 예제는 터들로 그림을 그리는 건데요. 요거는 터들이라는 모듈을 임포트하고 배경을 라이트 그린으로 바꾸고요. 핑크로 펜을 업해서 그림을 그려주는 건데요. T점 스탬프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모양이 그려지고요. 포워드나 라이트는 이동하고 각도를 꺾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좀 어려워 보일지 모르지만 일단 여러분 파이썬에서 어떤 게 되는지 한번 경험해 보게 하려고 예제를 좀 여러 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복사해서 저장하고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draw.py 하면 되겠죠? 네, 그다음 예제는 웹에서 메뉴를 이것도 TK인터에서 메뉴 구성하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TK인터는 지금 여러분이 바로 배우지는 않을 텐데요. 그래도 이제 이런 형식으로 메뉴가 구성된다는 것 정도 알아주세요. 함수가 3개 선언됐고요. 그다음에 메뉴를 호출하고 여기서 메뉴에다가 서브 메뉴를 추가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아마 요거는 지금 여러분 실습하셔도 크게 뭐 감동이 없어서 요거는 그냥 내용만 봐주세요. 네, 그 다음 예제 보면, 파일을 만들어서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읽는 그런 코드를 할 때는 오픈을 하고 시작해야 되고요. 그리고, 포문으로 한 줄씩 여러분 읽게 했어요. 요거는 파일 내용을 한 줄씩 읽는 것입니다. 파일아이오도 여러분 지금 파일 생성부터 해야 돼서 이것도 바로 실습하시긴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써서 파일의 내용을 읽는다는 정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다양한 예제를 보여드리려고 이것저것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IDLE를 처음 사용해보고 상호작용 모드에서 하는 거, 스크립 모드에서 하는 걸 봤고요. 예제 몇 개를 통해서 스크립 모드를 어떻게 저장하고 실행하는지 연습해 봤습니다. 오늘 리뷰 질문은 그럼 IDLE에서 상호작용 방식과 스크립 모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 네, 맞습니다. .py 파일을 바로 아이콘으로 클릭하면 IDLE와는 바로 연결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결시키려면 네, 오른쪽 버튼 눌러서 Open with IDLE 해도 되고요. 작업 표시 줄에 있는 IDLE 창을 열어서 오픈 하셔도 됩니다. 네, IDLE 활용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